네, 오늘은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자 이청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글도 쓰고 있는 이청환이라고 합니다. 성장일기 두 번째 촬영인데 감회가 새로우면서 좀 반갑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아, 지난번 이제 그 책의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연애 이야기? 근데 너무 네. 솔직하게 써주셔서 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네. 이번에도 이제 직장인에 대한 에세이를 쓰셨잖아요. 네. 이번 책에서는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이번 책에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실. 네. 여러분들과 저의 사회생활이 별로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사회생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회생활이라면 본인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덜 힘들다는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잖아요. 네. 그럼 나는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잠깐만. 너만이라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아, 사실 이제 친구가 이번에 나오는 책 제목을 이제 처음 듣더니 경상도 친구거든요. 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네. 야, 이거 네가 니한테 하는 말이네. 이랬어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사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네. 그게 아니었고 아 이거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아 이게 늘 너, 힘들어요. 네. 너라고 쓰지만 나라고 읽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저한테 네. 하는 말이었어요. 아, 에세이 작가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직장인을 하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진짜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직장 생활 갔다 오기만 해도 굉장히 지칠 텐데 네. 책 두 권이나 냈고 네. 또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아주 네. 조금 네, 들어오시는 게 많으니까 네. 직장 생활 왜 하시는 건지 직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작가님한테. 특히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 왜 다니니? 그냥 퇴사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그치. 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은 책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나나 봐요. 제가 회사를 좋아하는 느낌? 실제로도 그렇고 저는 회사 생활을 통해서 인생 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못 그만두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어떤 점이 가장 후회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내일 퇴사를 했다. 어떤 점이 가장 후회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돈 문제는 차치하고 회사 내에서 어떤 스승 역할을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런 분들과 멀어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인생 공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밖에 나가게 되면 내가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그런 것들이 짜잘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퇴사 시뮬레이션을 제가 100번 정도 해봤는데 네. 늘 퇴사를 하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아, 100번 다? 네. 야. 그리고 이제 언제 한 번은 꿈도 꿨어요. 퇴사하는 꿈을? 네, 네. 제가 퇴사한다고 이제 상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네. 퇴사일이 임박했는데 네. 그때 네. 당시에 사장님이셨던 분이 네. 이제 퇴직 면담을 하자고 그러셔서 면담하는데 말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말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네. 퇴사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눈치채시고 네. 퇴사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이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 네, 저 그러면 퇴사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네. 다녔던 꿈에 대한 기억이 되게 명확해서 네. 퇴사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래도 100번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100번 다 이제 안 하는 쪽으로 했다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이 정말 회사에서도 이런 저의 애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전 책 제목을 보면서 이게 워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키워드가 네. 또 왜냐면 또 책 제목은 또 이제 뭐 검색어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내용은 이제 직장인 에세이다 보니까 이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냐 직장생활이냐 고민 없었어요. 그냥 사회생활이었어요, 그냥. 아,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네. 원래 책 제목은 사회생활이 아니고 네. 회사생활이었어요. 회사생활?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출간 기획안 보낼 때 출판사에 회사생활이라고 보냈는데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제 계약서 쓸 때 네. 계약서에다가 사회생활이라고 써오신 거예요. 잘못 쓴 건 아니고요? 네. 사실상 거의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아, 착오를 일으켰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하던 당시에 이거 사회생활이라고 쓰셨는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네. 나중에 뭐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사회생활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과정에서 네. 회사생활로 축소를 해버리면 회사생활로 분량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굉장히 잘 됐다. 사회생활로 가자. 좀 더 넓은 범주에. 네. 네. 그래서 결국에 책 제목이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퇴사하시는 분들 뭐 인터뷰나 퇴사하시는 분들 이해가 해보면은 나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 작가님은 사회생활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죠. 받아요? 받긴 받는데 네. 제가 퇴사를 못하겠는 이유 중에 큰 게 사실 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로 스트레스 받게끔 하지 않으셨던 편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되게 온순해요. 온순해요? 네. 그래서 다 착하다?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작가님처럼 다른 분들이 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회사 사람들이 다 착해, 온순해. 근데 이 문화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나고 앙칼진 사람이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나가요? 그 사람이 나가거나 바로 못 견디고 나가거나 그 사람이 온순해지거나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그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작가님이 제일 그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상한 사람 왔을 때 작가님 나서 아무도 안 나서가 작가님 나선 거 아니었어요? 그거? 맞아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임팩트가 컸던 사건인데 그 당시 때 이제 회사에서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네. 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제가 이제 타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희 회사 임원분 한 분이 싸움닭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별명이 싸움닭이었던 아니 근데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싸움닭이라는 게 붙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 에피소드 때문에? 원래 네, 이제 성격이 제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온순하게 보시겠지만 마음속에 화도 많고 이제 직설적으로 할 얘기는 하고 그런 편입니다. 아, 근데 그 이제 뭐 화면을 통해 보시는 분이나 작가님의 이전 책을 보면은 되게 감성적이고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이게 뭔가 되게 충격적이다 이런 느낌이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뭐 물론 낯선 이상한 사람이 이제 침입을 한 거잖아요. 굳이 여기서 왜 나서서 그렇게 강경 대응을 할 만한 상황이나 입장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의 본성을 일깨우신 거죠. 감춰왔던, 숨겨왔던. 제가 지금 되게 이 친절하고 좀 다소 여리여리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라면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릴 때야말로 싸움닭이었어요. 제가 논리로 지는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당연히 그분들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안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하고 가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분들은 이제 뭐 쫓겨나신 거나 다름없죠. 작가님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되게 좀 회사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됐죠. 그럼 그때 그 행동은 후회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봐도 그때 잘했다 뭐 이러신가요? 전혀 후회는 안 해요. 저 살면서 후회를 별로 안 하는 타입이에요. 아, 진짜요? 어차피 이번 뭐 책의 소재가 이제 사회생활이기도 하니까 사회생활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책 쓰면서도 그렇고
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예정된 대로 예측한 대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맞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내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과 달라지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준비했던 게 다 막 허사가 되고 이래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부의 평가. 네. 내가 나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와 이 레벨이 점점 맞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평가도 이제 뒤로 갈수록 좀 후해져야 되고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 입사 동기들보다 뒤쳐졌다. 네. 뭐 예를 들어 그런 외부의 평가를 받게 되면 내가 나를 못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밖에 나갔다가 회사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들은 얘긴데 1인 기업가이신 분들도 내가 퇴사해서 이만큼 벌면 많이 버는 거겠다 해서 퇴사를 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매출이 100억 뭐 어떤 분은 맞아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맞아.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게 예측 불가능성하고 외부의 평가 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외부의 평가는 받아들이는 내가 뭐 마음 공부나 뭐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사회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한테 달린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결국 마음이 일을 한다라고 썼거든요. 저도 일이 일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제 마음으로부터 발현돼서 나오는 힘듦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수양하는 느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렇게 이제 뭐 사회생활 때 마음이 힘들 때 좀 어떻게 좀 기운을 보태다 주는 편이세요? 어떤 뭐 나한테 뭐 해주는 뭐 있으세요? 네, 보상해주죠. 네. 뭐 예를 들면 쇼핑.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 명상 선생님이 있어요.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명상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좋은 동료 한 명만 있어도 회사 생활 훨씬 덜 힘들다. 좋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풀죠. 저는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후배 한 명? 선배님 한 명 이렇게 뒀어요? 네, 딱 든든한 아군을 뒀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온전히 내 편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 놓은 편입니다. 진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로도 한 명, 아래로도 한 명 내 편을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회사 생활은 내 편을 많이 만드는 뭐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 진짜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그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막 그 내부의 그 비리를 밝혀서 이제 자기의 그 뭐 팀을 어떻게 뭐 팀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의 그 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 부장인가 아무튼 뭐 거기서 이제 내부의 그 비리를 도려내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왜 그걸 굳이 왜 건드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팀 이제 승진시키라고 직장인이 연봉과 승진에 뭐가 있냐 이 대사가 아직도 전 생각나거든요. 그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직장인에게 그 연봉과 승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부죠. 전부. 전부예요. 전부. 모든 걸 그냥 다? 사실 그거 빼고 추가적으로 여름휴가 정도만 여름휴가?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잖아요.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렇게 의미가 큰 거구나 이게. 여름휴가라고 하니까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가 승진 대상자인지 여름휴가 몇 월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제 1년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승진 이제 뭐길래 왜 그렇게 승진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승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제 A 직급이에요. 승진하면 이제 B 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기들이 다 B 직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인정도 받고 인상되는 그 연봉도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승진을 못했어요. 가만히 있죠. A 직급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뒤처진 거죠. 못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다 이제 연봉이 올랐으니까 저는 연봉이 낮아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통 승진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 됐다면은 어, 너 문제 있어. 너 잘 못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굉장히 첨예한 의사결정 과정과 뭐 회사의 그 계획에 따라서 승진에 대한 부분은 뭐 뭐라 얘기할 수 없게끔 많은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근로자는 네. 승진을 못하게 되면은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네. 인정 못 받았구나. 그래서 좀 목매게 되지 않나 싶어요. 나의 회사 생활이 그냥 승진이라는 걸 다 표현이 되는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네. 승진 한 사람이 잘한 사람이고 네. 승진 못하면은 뭐 과정 어쨌든 간에 그냥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평가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약간 승진이 안 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리더십이 없어서 아니면은 나이에 대한 요소들도 꽤 커요. 아, 그래요? 능력이 뛰어나지만 네.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승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성격이 모났다든지 그래서 승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부서에 핵심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량과 동떨어진 역량을 갖췄을 때도 승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게 네. 찍혀서 승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네. 만약에 나랑 같은 직급이었던 이제 뭐 친구나 동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승진을 한 거야. 네. 그 이 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좀 생기나요? 있죠. 그게 뭐 엄청 커요? 아니면 그냥 뭐 친구가 그냥 먼저 뭐 앞서간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게 그냥 뭐 진짜 느껴질 대로 뭐 약간 그게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네. 동기가 저보다 먼저 승진한 경우는 있어요, 제가. 근데 네. 후배가 먼저 승진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 뵈면 원래 얘가 나보다 한참 후배였는데 네. 먼저 직급을 추월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경우를 몇 번 목격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랬어요. 작가님이 저보다 후배예요. 그러면 막 반말을 했어요. 건보가 이러면서 막 반말을 하고 지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엄청 깍듯하게 네, 하셨었어요. 선배니까. 네네.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보다 직급을 추월한 거? 거예요. 네, 네.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한 등급 이상이 막 차이가 나요. 네, 네. 이분이 네. 작가님께 이제 극존칭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러셨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저는요. 말을 놓진 않죠, 그래도.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같이 네, 이제 예우를 네. 하는데 네. 이제 아,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으로 대하다가 네.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같이 존대하시더라고요. 아... 조심스러워지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막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 자존심 상하는 건 사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지 않나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그냥 언제 했나 보다. 그냥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보는 동안 계속 그냥. 그게 남아있나요? 시선이 약간 좀?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승진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네. 계속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봐요, 다들. 아, 주변,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오히려 네, 괜찮아? 너 네. 됐어야 되는데 네. 왜 안 됐니? 이러면서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걸 안 물어봐 주는 게 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도 좀 신경 써준다고 물어보는 건데 네. 막상 이제 물음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또 네.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네. 빠른 승진이 꼭 좋지만은 않다.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진을 하게 되면은 직급도 올라가고 이제 직책 상승도 있어서 네. 더 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 논리로 나 승진하고 연봉 올라서 좀 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싶고 막 더 주도적인 일 하고 싶고 해서 승진을 원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떤 등급의 직원이었는데 네. 승진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일들이 주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자로서 엄청 베스트인 직원이었는데 네.
팀장을 시켜놓으면 실무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의사소통해야 그쵸. 되는 역할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실무를 잘해서 팀장에 올려놨더니 팀장 일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도 일이 안 맞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일 수도 있고 조직 차원에서도 그 사람이 잘해서 다른 일, 더 큰 일을 중한 일을 맡겼는데 조직 차원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을 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이 더 밝혀진다고 해야 하나?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 나랑 안 맞다 하면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막 일명 초고속 승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서도 아주 좋은 기업에서 초고속 승진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은퇴를 하셨어요. 50대 초반이신데 네. 임원까지 다셨나 보죠? 그렇죠. 근데 직원은 네. 정규직 직원은 그치. 회사에서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네, 못 자르죠. 네. 네. 근데 임원은 아시다시피 다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연한이 다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만두시거나 정말 잘해야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가 뭐 판안 깨고 나면은 이제 끝난다. 다시 처음부터 그 니글을 밝을 수도 없고 네네. 이제 이렇게 썼는데 마찬가지로 적정한 때에 적정한 용량을 갖춰서 승진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 작가님의 승진 플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승진해야죠. 승진 플랜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한두 단계 정도는 더 승진해야 뭔가 제가 진짜로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이 회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의사결정 권한도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애사심도 나름 있는 편이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승진이 돼야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위에서 기획된 일을 잘 하는 실무자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나는 A보다 B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좀 해보기 위해서는 승진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나름의 이 자잘한 일들에서 제가 네.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희 회사 전통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회사인데 뭔가를 개선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죠. 이제 전통의 회사니까. 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요건 내 선에서 바꿀 수 있겠다 하는 걸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효율화도 시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좀 잘 퍼질 수 있도록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 발전하는 DNA를 조직 내에 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빨리 승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태도.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네. 뭐 근무 태도, 업무 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책에다가 썼는데 어떤 연예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분이 좀 안 좋은 태도를 보여서 다른 분들이 이분의 갑질이 그동안 문제였다라는 게 폭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 알지도 못하지만 문제가 있던 분은 네. 사회적인 벌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상처 주면서 네. 본인이 즐겼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를 좀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책에서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 작가님 실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좀 목격한 이 태도는 정말 아니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많아요. 네, 어떤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 하나만요? 네. 네. 책임 회피를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회사 일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무마시키고 싶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네. 아니면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들이 저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계열사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너희 절대 갑질하지 마라 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그 갑질이라는 게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무릎 꿇리고 막 네. 이런 갑질이 아니고 네, 네.
전통의 회사에 먹칠하지 않을 그 태도 관리를 잘해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데는 사실은 네. 이게 내 잘못이 되니까 이게 어? 나 이러다 인사평가 안 좋은 점수 받고 이러니까 네. 우리도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그냥 작가님께서는 그냥 인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 절대 인정하지 않아야 될 만한 실수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실수는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서 이렇게 지적이 왔어요. 네. 어,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했을 네. 때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90% 이상의 경우에는 아, 제가 놓쳤네요. 저희 부서에서 발견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상대방도 아니에요. 저희도 뭐 별거 아닌데 문제 삼아서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절대 우리가 먼저 그러지 않았고 너네가 문제고 네. 하면서 무슨 이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막 뭐 은폐하고 없애려고 하고 네. 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이제 화가 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가 직장 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그 지금 팀에도 이제 MZ세대들이 입사를 했나요? 있죠. 그리고 저도 네. 사실은 M세대입니다. MZ 중에 M네. 네. 네. 아, 그 요즘에 MZ세대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그 가치관이랄까요? 그게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윗세대들은 이제 뭐 내가 뭐 이 직장이 평생 직장까지 아니더라도 네. 열심히 다녀서 오랫동안 시작을 해야지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임원 달아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누가 먼저 빨리 그만둘까 약간 이 경쟁이야. 그래서 이제 파이어줘 네. 나 빨리 돈 벌고 빨리 그만두겠다 네. 약간 이런 식의 그 마인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MZ세대들의 약간 직장을 대한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낀 세대로 이쪽과 저쪽을 다 경험했고 근데 네. 이제 특히 이제 Z세대 같은 젠지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작가님 말씀대로 조용한 퇴사 문화가 네. 확산이 되고 있고 나는 네. 이제 조직에서 정말 딱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외에 어떤 일도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화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퇴사 경쟁 빨리 퇴사하는 게 맞는 거다. 예, 그렇죠. 그런 기조가 있고 또 빨리 몸값 상승시켜서 맞아요. 이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네. 유퀴즈에 김희애 님이 나오셨어요. 김희애 님이 나오셔가지고 힘든 걸 이겨내야 좋은 게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내가 이제 안 힘들려고 조용한 퇴사하고 그리고 나는 수완 좋게 몸값만 올려서 연봉 상승할 거야 하면은 사실 힘들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 인정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안 해보면 어떻게 알까요? 그렇죠. 모르죠. 네. 안 해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안 해보면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세상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조가 나쁘다, 옳다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회생활이면은 내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 차원에서는 약간 이 MZ세대들의 그 신입사원이라 해야 되나? 네. 좀 관리하기 위한 뭐 방안들을 세우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 이제 제가 네. 인사총무부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무관하게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면접 때 아, 물어봐요? 잘 걸러보려고 네. 하죠. 뭘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그만둘 거냐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만둔다기보다는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조용한 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뭐 최대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내가 뼛속까지 젠지면 네. 면접관을 속이려고 하겠지만 네. 속아주지 않으시죠. 많이 걸러지는 편입니다, 면접 볼 때.
그런 이제 약간 그 걸러내기 위한 질문을 했을 때 네. 워라벨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 뽑겠다 이런 말을 하는 뽑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 뭐 네. 성장이라는 단어 그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겠다라는 부분 뭐 다음에 본인의 어떤 기획력이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주도성을 많이 봐요. 네. 보통 그런 인재들이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같은 팀이나 뭐 근처 가까운 팀에서 네. 뭐 이런 MZ세대 퇴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제 네. 어제 네. 성장일찍기 촬영하는 네.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 네. 회식을 했는데 네. 부서에 가장 아끼는 후배 두 명이 퇴사 네. 선언을 하고 두 명이? 동시에? 네, 나가요. 네. 그럼 전혀 몰랐어요? 아니면은 뭐 좀 낌새가 있었어요? 뭐 낌새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네.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네. 다른 한 명이 영향을 받아서 아. 거의 동반 퇴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는데 네. 뭔가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본인이 좀 더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시대적인 부분은 좀 막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뭐 나쁘다, 네.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퇴사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그런 거니까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작가님은 같은 MZ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윗세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 그분들이 뭐 어쨌거나 회식 자리에서 뭐 혹은 뭐 티타임 자리에서 두 명이 나간다는데요? 했을 때 이제 또 반응이나 뭐 코멘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반응들인가요? 명확하지는 않고 네. 제가 감히 유추하건대 철없다. 철없다. 네,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지옥인데.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시대만 살아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나름의 반성을 하는 리더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더 잘해주고 이제 더 번아웃 없이 해주고 그리고 좀 더 적절한 보상을 주고 했었으면 그만두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번 에세이에서 내가 이 딱 한 문장만큼은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런 문장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문장은 아니고 네. 세 문장인데요. 네네. 초반에 나와요. 결국 마음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중요하다. 추진 동력과 성장 동력 모두 내 마음의 자원에서 가지를 뻗어나간다.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특별히 하고 계신 뭐 마음 관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마음 관리를 잘 했으면 좀 덜 힘들 텐데. 네. 에너지를 과하게 많이 쏟아요, 일할 때. 네. 실수가 생기면 안 되고 나 욕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절차상의 윤리적인 것에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온전히 거기에만 몰입을 해서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서 많이 자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주말에도 이틀 중에 하루는 완전히 누워만 있고 네. 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도 쥐어짜내서 책을 썼네요.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직장 생활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뽑아봤어요. 네. 좀 이제 직장 생활 경험을 토대로 또 직장 관련 에세이를 쓰셨으니까 네.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그 작가님께서도 이제 이 사회생활 이 관계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제 좀 느끼시고 이번 책도 쓰신 거잖아요. 예. 이걸 내가 조금 1년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네. 사회생활 관련 뭐 진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네.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가 이 사회생활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책을 낼 때도 그리고 글쓰기 강의를 가서도 이런 걸 많이 여쭤봐요.
이 글 쓰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실 건데요? 이런 질문. 그다음에 책 써서 얻으려고 하시는 게 뭔데요? 이런 질문. 저는 사실은 목표 설정에 굉장히 취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책 낼 때 네.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네. 책 한 권만 내면 너무 좋겠다 아. 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네. 그런데 무작정 내고 나니까 홍보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책으로 강의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생각했다면 시행착오가 적었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초년생분들이 네.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물경력이 되지 않을까? 물경력? 네. 그런 걸 걱정 많이 하세요. 내가 사회생활로 얻으려고 하는 거 돈인지 명예인지 어떤 만족감인지 안정감인지 성취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비슷한데 다 달라요.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돈을 만약에 내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직 많이 하시고 몸값 계속 올리시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나는 사실은 마치 공무원처럼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탄탄한 회사를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부서에서 네. 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아시는 게 사회생활에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책을 내니까 서평이 많이 네. 올라오는데 다는 못 봤지만 꽤 봤어요. 중에서 많은 서평가 분들이 꼽으신 게 네. 이런 사람 만나면 도망 필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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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네. 언급한 부분을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던 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직장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네. 피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피할 수는 있죠. 있긴 있어요?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건조하게 대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피하는 방법의 또 다른 영역은 네. 내가 그냥 관계 설정을 잘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또 우회적으로 피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사람한테 자꾸 치이는 게 보통은 일할 때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닌데 왜 나한테 요청을 그쵸? 하지? 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회초년생 때 누가 요청을 해도 요청을 안 해도 너무 열심히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번에 너가 해줬잖아. 네. 또 해줘. 그쵸. 또 해줘. 이렇게 이거는 너 일이잖아. 네. 저번에도 너가 했고 또 했으니까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첫 번째에 뭔가 어떤 내 업무와 연관은 있지만 사실상 내 일이 아닌 걸 맡았을 때 네.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타 부서 분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장님 이거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차장님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서비스로 이번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 네. 그분이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그 다음에 업무가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조직의 생리가 그런 일들은 이제 계속 발생한단 그치. 말이죠. 네. 아까 나르시시스트 얘기하셨잖아요. 네. 직장 그 생활 속에서 네. 그 나르시시스트인 사람을 만나면은 이게 네. 어떻게 나타나요? 뭐 업무를 할 때 뭐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개념은 단순히 자기애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가 뭐 발현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르시시시스트는 네. 거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나르라고 표현할게요. 네. 나르들은 네.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르류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다니고 회사의 이익이 집결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의 리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런데 이 나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회사에 뭐 100억이라는 네. 이익이 생겨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리더한테는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10억의 이익이 생겨요, 회사에. 그런데 이 리더가 엄청 칭송받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나르들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자기만 중요해요. 네. 네. 자기만 중요해서 네. 자기가 가장 돋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거나 나한테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조직 밖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네. 절대 융화가 불가능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시면 네. 그냥 도망을 가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다고 네. 배웠고 실질적으로 저도 회사 내에서는 아니고 이제 약간의 경험이 있었는데 네. 와,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서 사회 초년생들이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승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자신의 평판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의 뭔가 금기사항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 생각나는 것들은 약간 이런 거예요. 너무 그 조직에 융화가 되지 않고 네. 직속 상사 라인한테만 잘하는 거 좀 정치적으로 아부처럼 네. 느껴질 수 있는 것들만 잘하는 분들 그리고 막 이제 실행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 그거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네, 네. 일은 안 해요. 네. 그런 분들도 좀 평판이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제가 체감한 것들은 회사에는 보안 사항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옆 부서인데도 뭔가 어떤 시점까지는 서로 다 몰라야 되고 또 모르는 척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너무 떠벌리고 싶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입을 함부로 놀리거나 네. 보안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또 좀 평판을 망치게 되죠. 네. 보안 유지라는 건 이제 뭐 약간 엠바고 비슷한 거죠. 이게 어떤 시기까지는 이제 우리 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뭐 사적인 자리든 뭐 티타임이 이럴 때 뭐 예. 다른 부서로 뭐 알려준다고 뭐 이런 건가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네. 과거에 좀 정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요. 아무도 안 궁금한데 막 와가지고 네. 저기요 있잖아요. 네. 누가 퇴사한대요. 막 이러고선 내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떤 정보 장악력이 있어서 네. 권력을 쥐고 있다. 네. 뭐 직급은 뭐 이 정도지만 네. 내가 정보의 원천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되게 하수죠 그런 분들. 진짜 고수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작가님에게 이제 에세이도 쓰셨으니까 그러면 대체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네. 뭐라고 좀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책에 썼는데 정답이 없는 게 네. 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하고요.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은 책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서 드렸는데 정답 없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를 이렇게 말씀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없고 누가 답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지만 내가 내 힘으로 답을 찾아간다면은 그거는 이제 단단한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말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또 이런 뭐 상처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 많죠. 그럼 그때 어떻게 좀 하셨어요? 핵심적인 거는 이거였어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약간 성희롱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애매한 애매하게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마 악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저는 기분이 나빴던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얼굴 똑바로 보고 아 누구님 제가 근데 지금 조금 기분이 나빠서 말씀드리는 건데 악의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로 다른 사람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우물쭈물 하더니 가셨어요. 근데 5분 뒤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제 뇌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화가 났다, 나 감정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이걸 이제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을 쌓아놓다가 폭발해버리면, 그게 이제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상처받아서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 제가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좀 상처 안 받고 직장 생활 하실 수 있지 않나. 근데 내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은 그냥 얘기를 정확히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막 꼬아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게 되게 무서워요. 내가 일부러 저 사람 공격하려고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심한 말로 상처 주려고 하고 공격을 해요. 왜냐면 저 사람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이거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하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면 그 다음번에는 비슷한 공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당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말들이 마치 전쟁터처럼 회사 내에서 오고 갈 수 있지만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싸움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이게 그냥 한번 참고 말지 내지는 그냥 뭐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용기 내서 또 가서 또 눈 똑바로 쳐다보고 딱 짚어서 얘기한다는 게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를 했는지 사실 확신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저의 책 제목이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성장일기 이건봉 작가님께도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자 이청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